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생 18명 및 학교 선생님 등 3명의 성인이 숨졌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는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대부분이 히스패닉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범인은 인근에 거주하던 18살 남자 고등학생으로 범행 후 경찰과 대치 끝에 사망했다. 이 범인은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전 집을 출발할 때 친할머니에게도 총을 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멕시코 국경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다. 경찰과 함께 국경 순찰 요원도 소식을 듣고 출동했다. CNN의 보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부 DHS에 따르면 출동한 국경 순찰요원과 다른 경찰관들은 총을 쏜 범인의 주의를 끌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앞에 섰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국경 순찰대원 한 명도 범인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순찰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이송하고 의료지원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 백악관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조기를 개항하라고 명령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당장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대학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며 미 의회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그는 국가로서 우리는 총기 판매 로비에 대응해야 한다. 대체 우리는 언제 행동할 것인가? 모두가 그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로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기 제조업자들은 가장 많고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20년 동안 해왔다면서 제발 우리는 이 산업에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세의 아이가 총기 가게에 들어가 공격용 무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이 고통을 이 나라의 모든 부모와 시민들을 위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부품을 사들여 직접 조립한 이른바 유령총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바이든은 이미 의회에 총기를 판매할 때 보편적인 신용 조회를 요구하고 소위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안정윤 기자, 융윤. 아내 터프포스트. 케야.